둘셋 안녕하세요. 늘푸른 소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지게차. 뭘까? 수차. 개인수처럼. 네, 바로 저희가 음악 방송을 하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버킷리스트 한 명씩 다 적어봤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큰 전제에다가 저희 일곱 명이 다 이렇게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 꾸며보려고 네, 합니다. 네. 어떠세요? 좋아요. 재밌어요. 또 잘 꾸미지. 아, 맞아, 나도 아니지. 저런 거 잘 꾸며. 이거 하이디처럼. 미칠 거야. 네, 그럼 바로 꾸며볼까요? Let's go. Go. 마치 물침대 버킷리스트가 뭔데? 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망들을 좋은 11자 복근. 네. 만들기. 11자 복근 있잖아. 없습니다. 아 그래? 11자 이거 여기서 들켜. 아 그래? 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선배님들은 저희 나이 또래 때 어떤 그 목표 같은 게 있었어요? 몇 살이지 지금? 저 21살, 22살.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 23년 전에. 13년 전에. 13년 전에 무슨 생각했어? 내일 뭐 하지? 그냥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아직 팀도 만들기 전이라서. 아 그때 우리 서울에 있지도 않았어. 데뷔를 하기도 전이고 이제 언더그라운드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라서. 그때 우리가 뭐 했냐면은 진짜로 약간 영화처럼 클럽에서 공연 시켜주세요. 돈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청소하고 공연하고 돈 안 받고 생활하고 있었어. 그냥 공연하는 게 그냥 그것밖에 생각 안 했던 거. 뭐 데뷔를 하고 앨범을 내고 그것까지 생각. 이러면서 전단지 돌리고. 저희가 누구 걸 볼까? 치즈 구내 식당 만들 거. 아 이거? 네. 아 그만 먹어. 11자 복근 만든다네. 쿠션 터져가지고 쿠션 앨범 수익으로 만들면 되겠다. 수익 곱해. 뉴선 멤버들 솔로곡 만들기 만들어주기. 벌써? 아니야 이거 죽기 전까지.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돈을 나눠 먹기가 싫다. 지금 나눠 먹기가 힘들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다 먹는 게 있어. 모든 나라의 유명한 음식 다 먹어보기. 그러니까 심지어 1번은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되는 몸 만들기고 근데 모든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다 먹어보기야. 살 많이 빠졌다. 아, 아 그래? 네. 녹음하러 가자. 알겠어. 네. 네, 소나무 화이팅! 화이팅! 와, 마크토가 선배님들 짱입니다. 짱! 멋있으십니다. 저희 밑에가 언니 팀들이 한 겁니다. 야! 누가 봐도 언니 팀이 깔끔하군요. 딜! 이게 눈에 띄는 게 월드 투어! 오 이렇게 오. 또 센터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딱 있는 사각지대라니요?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는 사거리.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이디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이디가 말하고 싶은 걸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요? 네. 저희 막 동생팀이 이렇게 공통된 거를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 저희 소나무의 버킷리스트. 좋아. 다섯 개만 저희 팀만의 이제 버킷리스트를 보시죠. 예! Yeah!
역시 저 하이리가 썼습니다. 그렇고요. 자, 소나무 버킷리스트 설명해 주시죠. 1번. 빠밤빠밤. 월드 투어. 발표까지 찾았죠. 네. 찾았죠. 저희의 최종 목표가 뭐죠? 월드 투어! 그렇고요. 2번. 자, 최장기 1위 하기. 와. 이건 진짜 버킷리스트죠. 저희가 최정상을 갔을 때 진짜 몇 주 연속? 10주, 10주. 10주. 딱 좋아요. 버킷리스트니까. 네.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정도. 빠밤. 3번. 3번. TS 군사장이. 연습생 때부터 저희 멤버 모두가 다 꿈꿔왔던 거잖아요. 데뷔하면 꼭 TS 콘서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콘서트 하면 다 뭐 하고 싶어요?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연습생 때 그 효성 선배님의 무대를 보고서 그런 배운 안무가 있거든요. 아,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완전 섹시한 그 안무 있잖아요. 네. 많이 부족했지만 아마 TS 콘서트를 할 때쯤에는 저도 나름의 그런 매력이 있겠죠? 효성 선배님과 컬러레이션. 오! 같이 컬러레이션. 네, 콜라보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그 무대로. 컬러레이션. 근데 나 그 춤이 기억이 아예 안 나. 그 춤 뭐지? 아, 그게 내가 가지고 있지. 네? 어? 왜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노래 PC에 제가 또 영상들 다 넣어놓잖아요. 아, 영상 천국이지. 네. 맞아, 그래서 맞다. 그동안 평가받던 것들이랑 그런 걸 몇 개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어찌 손이나 show you how much I appreciate you. Wanna show you how much I'm dedicated to you. Wanna show you how much I will forever be true. Wanna show you how much you got your girl feeling good. Wanna show you how much you understood. Wanna show you how much I value what you say. Not only are you loyal, you're patient with me, babe. I'm gonna show you how much I really care about your heart. I'm gonna show you how much I hate being apart. Show you till you do it, babe. We keep it how it is. We can never say how it used to be.
이제 저희 성공해서 성공을 해서 저희 이름으로 네 저희 이름으로 성공을 해서 회사를 촥 이렇게 키우고 싶다. 완전 건물 빌딩 한 10층짜리 엘리베이터. 이건 내가 말해도 돼요? 네. 구내식당은 저희 TS 직원분들 힘드시잖아요. 항상 하지만 찌지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같은데 조용해. 너가 먹고 싶잖아. 조용해. 무슨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되게 야근하시고 되게 막 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구내식당 언제든지 제가 요번에 너가 게 있는데 언제든지 너가 요리해주시면 안 되는 하이닝 요리해주면 안 되고 지원만 저녁에 막 커피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케이크 막 근데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야근하실 거잖아. 이거는 야겠다. 생각해보자. 아직 우리는 그렇게 많아. 10년 안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마지막 빰빰 솔방울과 추억 쌓기. 이렇게 해서 저희 소나무의 버킷리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던 수첩 다 가지고 있나요? 그럼요. 이지롱, 의진, 민재꾸야. 자 앞으로 오늘은 정말 여기에 거의 한 장이나 몇 장밖에 적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말 이 수첩이 다 채워질 정도로 저희 소나무의 그런 목표들을 더 많이 키우고 또 꿈도 많이 키우고. 좋은 생각. 이게 이뤄지면 여기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우와 네. 계속 크를 하면서 이거 죽을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왜 괜찮지 않을까요? 금방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이가 다 이제 너덜너덜 없어질 것 같은데 해질 때까지 네 증발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뭔가 멤버들이랑 다 같이 저희 앞으로의 목표도 얘기하고 이런 자그마한 소망 같은 것도 얘기하고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땠나요? 그럼요. 너무 좋았어요.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들을 더 만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항상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푸른 소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버킷리스트 안 챙기냐? 안녕. 소나무의 버킷리스트가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네, 꼬자. 아디오스. 가자. 고. 안녕, 10년 후 뉴스하나. 오늘 이렇게 버킷리스트도 적고 했는데 여기에 적은 거 다 10년 후쯤에는 실천했을 거라고 믿고 지금 아직 10개 덜 되는데 조금 더 적어서 더 채워서 그것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안녕. 내가 지금 20살이니까 30살의 의진이야. 그때도 이런 하염과 눈웃음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구나. 그거를 유지하도록 내가 10년 동안 잘 노력을 해야겠지? 어떤 기분일까? 내가 지금 10살에 남긴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귀여울 것 같아. 그러면 10년 후에 이진아 그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 예쁘게 30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10년 후에 봐. 안녕. 안녕. 10년 뒤에 하이드라고 할까 V라고 할까. 10년 뒤에 이 중에서 다섯 개는 꼭 이루자. 그때는 너가 과거에 나한테 영상 편지를 쓰는 걸로 이뤘다고 뿌듯하게 나한테 영상 편지를 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 10년 뒤에는 나 개인으로서가 아닌 우리 멤버 전원이 쓴 버킷리스트 총 다섯 가지를 다 이루는 걸로 약속하자. 하이디야. 안녕. 32살의 민재야. 넌 벌써 계란 한 판을 넘겼구나. 결혼을 했겠지? 아닌가? 10년 뒤면 32살이야. 20대가 지나갔어. 그래 민재야, 너는 뭘 하고 있을까? 32살에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이 같은 얼굴이겠지? 조금 더 성숙미가 넘칠 거야. 좀 더 섹시할 거고 아마 콘서트도 많이 했을 거고 1위도 많이 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래 민재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꼭 하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10년 뒤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뿌듯해하길 바랬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좋겠어. 안녕. 10년 후에 수민아. 뭔가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한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10년 후에 수민아 항상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수민이가 되자.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했을라나?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대중들한테 사랑도 받았으면 좋겠고 많이 건강하고 자식도 낳고 부모님도 용돈 좀 드리고 그리고 언니 오빠 뭐 자녀들한테도 용돈도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안녕. 안녕 디애나야. 뭘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일지 솔직히 지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지금 너가 내 영상을 보고 있을 때 부끄럽고 막 그렇겠지만은 이 영상을 보면서 또 21살의 디애나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버킷리스트를 쓰고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어. 안녕! 부끄러워. 끝입니까? 안녕!